패스하면 주는 책자에서 오코노미야끼 800엔 900엔으로 할인해주는 식당을 찾았는데 여기네요. 여긴데 위치는 그 공항버스 타고 여기 히로시마 역에 오는 그 버스가 내리는 쪽 방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상에서는 북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북쪽에 거기 여기 이름이 뭐야 무슨 몰이지? 메이텐가이 쇼핑몰이에요. 거기 1층에 있어요. 사람들 줄 서 있어요. 한 7명 정도? 줄 서 있으면 저렇게 직원이 와서 받아요. 영어 메뉴도 있어요. 근데 하나만 딱 되는 것 같아요. 800엔이라고 메뉴판에 써 있었는데 그냥 저는 요거 보여줬어요. 요거로 달라고. 영어는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일본말 계속 하는데 저는 그냥 영어로 대답했죠. 회사님 저렇게 메뉴판 보여주고 저 핸드폰 같은 걸로 주문 받네요. 첫날에 왔을 때 여기 지나갔었는데 여기였네. 도착하자마자 먹을 걸 그랬나봐요. 이 오코노미야끼 그냥 먹고 싶으면 히로시마 그 공항에서 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가지고 내리자마자 네 히로시마 역 들어오는 건물 1층 그 쇼핑몰 오른쪽 편으로 있어요. 와 여기 내부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철판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와. 일단 이 히로시마 스타일 오코노미야끼는 일단 다른 데도 갔다 오니까 비슷한데 일단 뭐가 들어가냐면 양배추 그 다음에 면 그리고 저 위에 뭐야 뭐 빵 같은 거 얇은 빵 같은 거 왜 인도 난 같은 거 있잖아요. 랩을 먹을 때 넣는 거. 그거 넣고 중간에 보니까는 무슨 거두광 넣는 것 같아요. 저기에 뭐 삼겹살도 넣고 뭐 계란도 넣고 슈퍼에서도 아줌마가 저렇게 하는 거 보긴 했는데 아, 기대되네요. 네. 히로시마 스타일의 오코노미야끼. 테이블에 앉으면은 이렇게 돼 있고 저는 먼저 왔으니까 1인용 좌석에 있고 이 뭐 중국식 면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우동 스타일의 면을 선택할 거냐 뭐 이렇게 있고 아래 내용은 뭐 이렇게 있네요. 뭐 스페셜 오코노미야끼는 1500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주문한 거는 요거 오코노미야끼 이 차이니스 누룩 800엔짜리 요거예요. 요거는 좀 스페셜한 건가 보네. 보니까 베이컨도 올라가 있고 새우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오징어도 올라가 있고 뭐 이래요. 이건 좀 비싼 거겠죠. 아, 또 저렇게 하다가 바닥에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가지고 계란 후라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위에다가 또 올려서 저렇게 뒤집네요. 와, 아저씨가 멋있어요. 멋있네. 역시 남자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 제일 멋있는 거야. 그죠? 네. 그리고 저렇게 반으로 나누고 또 반 나눈 거를 또 한 세 번을 또 나눠서 네, 바이트 사이즈로 입에 먹기 편하게 또 잘라서 이제 나오겠죠? 저렇게 해서 마지막에 저렇게 또 소스를 쫙 발라요. 이제 사진에서 보던 색깔이 나오는 거야. 아, 저 소스는 뭘까? 대충 뭐 보면 돈가스 소스 같기는 한데 저기에다가 이제 마요네즈 같은 거 올려가지고 넣어서 먹잖아요. 아, 그리고 또 뭘 넣어요? 아, 뭘 뿌리는구나. 뭐지? 파슬리 가루인가 봐요. 바람에 다 날리네. 송기 틀어놔가지고. 파도 올리고요. 파 주문 따로 한 사람 또 파도 올리겠지? 아, 그리고 여기는 또 과정인가 봐. 양배추 익히는 과정인가 보죠. 뒤집어서 나온 거 보니까. 아, 나는 저 위에 빵 같은 게 뭔 줄 몰랐는데 아, 저게 이제 밀가루 반죽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다 동그랗게 굽는 거였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오코노미야끼에 들어가는 면은 일단은 삶아가지고 저렇게 철판 위에서 한번 볶나봐요. 아, 그래야지. 그래야 좀 바삭바삭하고 더 씹는 식감도 있겠죠. 드디어 나왔어요. 와, 이거군요. 그죠? 네, 면도 역시 한번 삶았다가 철판에다 볶아주고 이거 흰색 이거 노란색 계란 후라이거든요. 파슬리 가루인지 뭔지 한번 자세히 물어보고 뿌리고 그리고 면도 한번 네, 삶았다가 볶고 아래쪽에 이제 양배추 보이고요. 그죠? 네. 근데 뭐 와 아 삼겹살 같은 것도 들어가긴 하네 여기. 그죠? 네 여기 들어갔죠. 삼겹살 새우나 뭐 오징어 이런 것도 들어갔나? 아까 막 넣는 것 같은데 근데 다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 짠 것도 일단 네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게 제 얼굴이 촬영되면은 원래 컨셉을 1인칭 시점으로 잡아서 고독한 미식과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먹어보죠. 이 소스는 돈가스 소스 비슷한 것 같아요. 옆에 손님이 앉아서 아니 그리고 히로시마 무슨 야구가 유명한가 봐요. 마요네즈 뚜껑도 야구 모자예요. 여기다가 마요네즈를 뿌려야죠.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맛있죠. 아 마요네즈니까 훨씬 담백해. 마요네즈를 넣어서 드세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 위에 이미 뿌려져 나온 그 돈가스 소스 같고요. 뭐 필요하면 뿌려먹으면 될 것 같고 아 그냥 뭐 소스 맛으로 먹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예상스러운 맛 면은 면맛 양배추는 양배추 맛 뭐 이런 건데 아무튼 한 끼 식사로는 딱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먹으러 고고 이각이에요. 잘 먹고 나왔어요. 아 뭐랄까 그냥 재료 맛이에요. 그 면은 한번 철판에 구우니까 좀 바삭한 맛은 있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간을 다 안 한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뭐랄까 그냥 예상되는 맛 소스 맛으로 먹는 네, 그런 느낌 모르겠어요. 다른 집은 더 막 뭐 잘하는 집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 집도 꽤 역사가 오래됐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아, 한번 먹어본 경험으로 만족이에요. 신칸센 히로시마역이 엄청 깨끗해요. 제가 지금까지 온 일본 중에서 제일 깨끗한 데 같아요. 깔끔하고 새로 지은 것 같아요.
와. 뭐 저는 어차피 데이패스 끊어서 시내 교통만 타기 때문에 신칸센 탈 일 없는데, 히로시마에서 후쿠오카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오사카까지인가요? 거기도 막 1시간 몇 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딱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일본은 뭐 어딜 가도 너무 깨끗하니까. 물론 지저분한 데도 있어요. 네. 친일파 아니에요.